여러분 반갑습니다.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의 월도입니다. 향을 쌌던 종이에선 향기로움이 묻어나고 생선을 묶었던 새끼줄에서는 생선 비린내가 진동한다는 유명한 법구 비유경의 가르침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또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고스란히 우리를 향기로운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겠죠. 가끔은 스스로를 돌아보는 시간이 참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향기를 내는 사람인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향기라는 사람이 되고자 정진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여러분을 영원한 행복의 길, 부처님의 길로 이끌 것입니다. 월도 스님과 함께할 방법이 궁금하신가요? 어렵지 않습니다. 지금 핸드폰을 들어 010-7412-6331번으로 전화 주시면 월도 스님과 직접 이야기를 나누며 여러분의 고민을 풀어드립니다. 이외에도 카카오톡, 이메일, 네이버 밴드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불자님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BTN 증문즉설 당신을 응원합니다.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 망설이지 말고 지금 전화주세요. 이 시간 첫 순서 월도 스님의 고민 상담소 순서입니다. 전화 연결이 됐다고 하는데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스님 안녕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 사는 보리화라는 40대 후반의 불자예요. 예, 보리화 보살님.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떤 사연으로 전화 주셨나요? 아, 제가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아요. 네. 네, 저기 넘어져서 고관절 수술을 했거든요. 네. 제 곁에는 이제 자식도 없고 돌봐줄 자식도 없고 아무도 이제 제 친구들밖에 없는데 다 우리 나이들 들어 있어가지고 네. 너무 그냥 슬프고 외롭고 그럴 때가 많아요. 네. 그러는데 이제 가끔 이제 좀 우울증 같은 게 있으니까 죽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몸 많이 이렇게 아프고 이러려면은 차라리 그냥 빨리 죽었으면 좋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자주 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래도 그냥 그럴 때마다 부처님도 찾고 정말 그냥 매일 아침 일어나면은 슬픈 마음이 확 들어도 얼른 그냥 정근을 하고 이러면서 달래고 사는데 네. 아유 그래도 너무 힘들고 걷는 것도 힘들고 생활하는 게 힘이 드니까 이제 정말 이제 죽음을 자꾸 생각하게 되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뭐 정말 자살은 하도 큰 죄라고 그러고 또 자살하면 내생에 업을 더 받는다니까. 네. 자살은 할 수 없지만은. 예. 제 주변에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 물만 며칠 잡수시면은 돌아가시는 걸 몇 분을 봤어요. 네. 그래서 그거 저도 좀 그런 선택을 하면은 그게 자살로 들어가는 건지. 그런 게 궁금해가지고요. 네, 그거는 자살이라고 볼 수가 있죠. 아,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백천만검 네. 난조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우리가 한 인간이 그 인간의 몸을 받아오는 것 자체는 그만큼 어렵다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백천만검을 더하더라도 인간이라고 하는 한 몸을 갖고 오기가 그만큼 네. 힘들다는 말씀을 경전에서도 하고 계시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주어진 육신이라는 자체는 내가 영원히 잘 간직하겠다라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정진했을 때에 미래에 네. 또 다른 육신을 갖기가 편리해지는 것이지 내 몸을 네. 학대하고 내 몸이 괴롭기 때문에 스스로를 목숨을 버리겠다는 생각을 하는 것 자체는 크나큰 업이 될 수 있습니다. 살아 계시는 네. 동안에 네.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네. 다해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더 열심히 정진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행위의 끝에 죽음을 맞이하는 사람에게는 그 고통을 업장을 소멸하는 부분이 어떤 그런 이치가 있지만 스스로의 네. 삶이 힘들다고 해서 스스로 먹을 것을 포기하고 또 네. 그렇게 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한다면 그것은 미래가 아주 힘든 부분이 미래가 기다릴 수밖에 없는 부분이니만큼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그런 용기 있는 불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살님.
저는 그냥 아 이러면은 아마 스스로 물론 곡기를 끊으니까는 자살로 들어가는 건지 그래도 물이라도 먹으니까 자살로는 안 들어가는지 그게 무척 의문스러웠어요.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아 최선을 다해서 잘 네. 드시려고 노력하고 하루라도 네. 더 살아보겠다고 노력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네. 현재 사시는 부분이 고통스럽다고 하더라도 그 네. 고통을 이기려고 애쓰는 가운데에 거기서 네. 공덕도 있고 또한 희망이라고 하는 부분을 놓지 않았을 때 미래가 네. 더 밝은 세상으로 그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이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네. 열심히 정진하시고 오늘보다 내일이 냈던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저기 맨날 뭐 아침 일어나면 감사합니다 부처님 그냥 네. 그런 식으로 계속 내가 내 마음을 달래요. 아, 네. 오늘 자, 아침에 잘 일어나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그리고 슬픈 마음 확 들면은 얼른 관세음보살에 정근하고 그러기도 하는데 네. 그래도 아 그래도 너무 힘들다 아 이제 그냥 좀 그냥 떠나면 좋겠다 이런 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얼마나 월든, 예 얼마나 힘드시면 충분히 그 네. 말씀하시는 부분의 내용 중에 공감이 되기도 하는데요. 네.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내가 이렇게 의식이 있는 동안에 단 한 번이라도 관세음보살을 더 부르고 단 네. 한순간이라도 부처님을 더 찾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노력하다 보면 그것이 염념불망, 염불로 이어져서 현실적 네. 삶의 고통도 여유일 수 있을 뿐더러 미래 삶도 네. 더욱더 희망차고 현실보다는 훨씬 더 좋은 부분의 인연이 주인공이 될 수 있으니까 네.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항상 감사한 마음으로 항상 네. 내가 관세음보살을 부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네. 정진하시기 네. 바랍니다. 아유 정말 감사합니다. 스님 말씀 들으니까 제가 이제 의문이 좀 풀렸습니다. 열심히 살도록 노력할게요. 네, 보살님 힘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스님.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방금 전화를 주신 분처럼 이렇게 외롭고 고독하게 그리고 현실적 삶이 너무 어려워서 세상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갖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 세상 삶은 누구나가 다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일체 중생은 고해 중생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바가 있습니다.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그 고통이라는 사실을 알았거든 보다 나은 세상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덕목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고해이기 때문에 고해를 벗어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정진한다면 보다 나은 삶의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부처님 가르침 의지해서 열심히 정진하시고 현실 속에서의 고통은 부처님 가르침으로 극복된다는 그런 확신과 희망을 가지고 정진하셔서 미래에는 더욱더 행복한 삶의 주인공으로 살아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려 봅니다. 사연 주신 보살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전화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스님.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시죠? 아 저는 좀 이름은 밝히기 그런데 괜찮을까요? 네 괜찮습니다. 네. 스님 저는 그 사남매 중에 둘째로 태어났고. 네. 그런데 이제 어린 시절부터 그 집에서 차별을 조금 많이 당했었어요. 네. 예, 그래서 위에 이제 오빠는 귀한 장남이니까. 네. 예, 그랬었고, 또 동생이 둘이 있는데. 네. 또 그 중에 남동생하고 여동생 중에 남동생은 제가 거의 업어서 키웠어요. 네. 이제 부모님은 제가 둘째고 여자고 하니까 모든 이제 집안일을 저한테 시키면서. 네. 좀 무섭게 저를 많이, 일을 많이 시키셨는데. 네. 그냥 어릴 때는, 아이, 일을 잘하니까 나한테 그러겠지 하고 이렇게 생각해 왔는데 네. 지금 생각해 보면 왜 나만 일 시키냐고 한 번도 말을 못 하고 살았나 이런 원망도 들고 또 상처도 많고 그랬어요. 네. 네 그래도 이제 부처님 법을 제가 좀 커서 만나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제 내 탓이려니 하면서 마음을 많이 삭히면서 이렇게 지내왔는데 네. 이제 문제는. 이제 커서도 제가 이제 저도 결혼도 하고 그랬는데 예. 커서도 동생
오빠가 저를 참 진짜 많이 무시를 해요. 아, 예. 예, 뭐 누구나 다 실수도 하고 본인들도 실수도 하고 하는데 네. 본인들 실수는 그냥 뭐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는데 네. 제가 조금만 막 실수를 하면 핀잔을 주고 또 말도 험하게 하고 해요. 네. 그래서 제가 어느 순간부터 아예 그 차단을 하고 살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커서도 마음의 상처가 치유가 잘 안 되고 이렇게 계속 치유가 안 되고 살면 안 될 것 같아서 스님께 좀 좋은 말씀 듣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전화했어요, 스님. 네. 어쨌든 용기 내셔서 이렇게 전해주셔서 감사를 드리고요. 아, 예, 스님. 무엇보다 중요한 부분은 이게 이제 그 일종의 습관이라고 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아, 예. 어려서부터 너무나 당연히 그 희생으로 일관했던 부분이 그냥 네. 그래도 되는가 보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굳어졌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우선 아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은 이게 억울하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만 가져갈 것이 아니고 그동안 너무 착하게 살아왔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그 사람은 저 사람은 원래 저래 라고 하는 걸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본인 마음의 상처가 얼마나 클까 생각해 보면 아, 저도 그 참 너무너무 힘들겠다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우선 들지만 네. 한꺼번에 어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네. 그 형제분들에게도 어느 기회를 통해 가지고 내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부분으로 이렇게 이렇게 희생을 했지만 그것은 네. 결코 내가 못나서가 아니다. 내가 가정을 편안하게 하고 어머니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마음으로 또한 형제지간의 우애를 가져가기 위한 마음으로 내가 희생을 했던 부분이지 결코 몰라서가 아니라고 하는 걸로 한번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가져보는 게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가슴 속에 네. 그냥 응어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드러내지 못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 자기 스스로를 좀 화나게 하는 부분이고 자기 스스로를 좀 상처 있게 만드는 방법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이라도 용기를 내셔서 네. 가족들 간에 그렇다고 해서 뭐 서로 그 의의를 저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네. 기회가 됐을 때 내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아프다는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상대는 그 상대방의 아픔을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다른 잘못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거든요. 네. 그래서 옛날에도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해라. 아프다고 네. 이야기해야 약이 생기고 고통이 네. 있으면 고통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그 고통이 제거될 수가 있는데 아픈데도 아프다고 말하지 않고 고통이 있는데도 고통이라고 하는 부분을 표현하지 않으면 상대들은 그 부분이 자체가 본인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 부분을 반복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를 범할 수 있거든요. 네. 지금부터도 용기 내셔서 네. 가족들이 어떤 회의가 있거나 모임이 있을 때 자연스럽게 한번 이야기를 하면서 역지사지로 한번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의 화합을 위해서 그동안 희생해왔는데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이 부분만큼은 좀 알고 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걸로 점잖게 타이르고 점잖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보세요. 네, 근데 이게 얘기를 하면 뭐 싸움이 될까봐 또 불화가 되고 네. 지금은 아예 제가 말을 닫고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것은 내가 볼 하는데 아 네. 그것은 내가 볼 땐 잘못되는 거예요. 어쨌든 아프면 아프다고 이야기를 해야 그 다음부터라도 문제가 해결이 되지. 내가 네. 그 부분을 구두기면서 잘못 담그는 그 현상으로 내가 힘들고 고통스러운데도 불구하고 그 큰 분란이 날까봐 두려워서 말을 하지 않는 것 자체는. 계속 그 행위를 반복해서 갈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상대가 잘못한 걸 지금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네. 보살님이 아픈데 그 아프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모릅니다. 네. 그러게 옛말에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아 죽는다는 말이 있듯이 네.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형제들에게 문제가 있는데 그 네.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한번쯤 이야기하고 갈 필요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없는 사실이라고 있는 사실 그대로니까. 그래서 용기 내셔서 좋은 마음으로 그리고 되도록이면 본인이 한번 이렇게 기획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집에 아주 그 음식이나 이렇게 좀 준비를 해놓고 네. 오빠도 부르고 동생도 부르고 주변도 부르고 그래서 네. 아주 기분 좋게 선물도 해서 나눠주면서 네. 내가 사실은 이만저만 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힘들었다. 근데 네. 그 부분이 우리는 형제지 않냐. 네. 누군가가 한쪽에서 아프기보다는 누군가가 서로가 그 고통을 서로 이해하고 치유할 수 있는 부분이 마음을 내줬으면 좋겠다라고 한번 이렇게 솔직히 토로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선생님 용기 내보고 한번 시도해볼게요, 선생님. 네, 힘내시기 바랍니다.
스님 어떠신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아, 지금 사연 주신 분처럼 우리의 누나들은 또 우리의 주변의 형제들은 아, 나도 모르는 순간에 차별이라고 하는 부분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차별을 가하는 사람은 그 차별이라는 사실도 모르고 그냥 그렇게 무심코 행하는 경우들도 주변에서 많이 보죠. 아프다면 아프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용기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역지사지에서 내가 무심코 뱉은 한마디가 상대방에게 크나큰 응원이 되지 않았는지 되짚어보고 그래서 서로에게 상처가 되는 말을 주고받는 관계가 아닌 서로와가 위로할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부분으로 서로에게 칭찬을 주고받는 그런 관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보는 것 아마 그것이 사바세계에서 부처님 세계로 우리 세상을 바꿔가는 부분이 참된 방법이 아닐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나 아니면 돼라고 하는 쪽의 생각이 아닌 나로 인해서 그가 차별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고통 속에 살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사연 주신 분뿐만이 아니고 여러 형제들이 함께 어려운 삶의 환경 속에서 성장해 오면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갈등이 있다면 그 갈등을 조절해보고 또한 용기 있게 아프면 아프다고 말할 수 있는 부분으로 조율해 갈 수 있는 부분이 환경이 된다면 우린 보다 좀 나은 친척관계, 형제관계, 이웃의 관계가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을 합니다. 불자님 하나하나들이 나는 완벽해라고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행한 말 한마디,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주변에게 상처가 되지 않았는지 돌아볼 일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0509님. 반갑습니다. 월도 스님께 어떤 질문 있으신가요? 다음 달에 제 첫 손주가 태어납니다. 축하드립니다. 이름은 아들과 며느리가 지어놨다고 하는데 저는 아이가 태어나면 불교의 계를 받게 하고 싶어요. 태어나자마자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인도하고 싶습니다. 신생아에게 계를 받게 하고 싶으신 거군요. 다종교도 보면 아이가 태어나면 세례 같은 걸 받게 하잖아요. 우리 불교에서도 그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네, 궁금증. 월도 스님 초대에 여쭤보겠습니다. 네, 아주 그 신심이 돈독한 아마 손자를 맞이하고 싶은 또 손자를 그리워하는 할아버지의 절절함이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옛날하고는 좀 그 이름을 짓는 문화가 많이 달라졌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질문 중에서 느낄 수 있는데요. 옛날에는 그 아이들이 세상 바깥에 나오면 난 시간과 난 날짜와 여러 가지를 조합해서 이름을 짓습니다만은 요즘 젊은이들은 아이가 세상 밖에 나오기 전에 이미 아들인지 딸인지도 다 정하고 또한 이름을 미리 지어서 맞이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사연 주신 할아버님께서는 손자가 이름을 짓는 것은 아들, 딸, 그 아들 며느리가 알아서 짓더라도 본인만큼은 불심이 돈독하시니까 부처님의 어떤 그런 그 이름으로 또 아이가 세상 바깥에 나오자마자 부처님 자식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막 헷갈린 심정을 가지고 이렇게 사연을 주신 것 같습니다. 물론 불교에서는 수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신도에게는 5계를 주거나 또한 10계, 보살계를 주는 그런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 대개 세상 바깥에 나오는 손자를 세상과 맞이하면서 바로 부처님과 계의를 주고 싶어하는 그런 사연을 가진 분들은 그렇게 흔치 않은 것 같은데 오늘 사연 주신 분은 아주 그 신심이 장하시다 보니까 어차피 부처님 있는 손자로 키우고 싶은 마음이 절절히 묻어나는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 정성을 가지고 내가 네가 이 세상 밖에 나오기 전에 이미 할아버지가 절에 가서 신심을 바탕으로 불명을 짓고 그 불명을 통해서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평생 사라지기를 그 발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너의 이름을 미리 지어놓거나 내지는 스님들에게 그 계율에 맞는 이름을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면 아마 손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성장하고 난 이후에 할아버지의 그런 지극한 정성의 감동을 해서
평생 불심으로 함께 갈 수 있는 부분이 인연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합니다. 무쪼록 잘못된 건 없습니다. 그렇지만 흔한 일은 아니니만큼 가까운 절에 또한 흘끄양한 스님들 찾아가 뵙고 또 그렇게 불명으로서 손자를 맞이할 수 있는 인연 지어가는 것도 꽤 의미 있는 부분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손자를 보게 되는 우리 할아버님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항상 부처님 가피로 함께 이어가는 가정 되어지시기를 부처님 전에 축원을 드려봅니다. 고맙습니다. 자경문에서 야원스님께서는 명예욕과 탐욕, 그것은 아침 이슬과 같고 고통과 번민, 영화와 출세, 그것은 저녁 무렵의 연기와 같다고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세월을 재축하는 것이고 달이 뜨고 지는 것, 그것은 우리를 늙음으로 이끌고 가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해가 뜨고 지고 달이 뜨고 지는 세월을 그렇게 속절없이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가는 세월 탐만하며 뒤처지기보다는 가는 세월에 발맞춰 공덕을 쌓을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반주 보내시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성불하십시오.